자, 다섯 명의 전문가 중에 오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세 명의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명이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등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는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YG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KH바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은행 업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코롱인더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테슬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태현 대리님, 자,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뭐 보합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개별적 장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시와 한국 시장이 디커플링된 지 좀 오래되었고, 뭐 글로벌 증시에 뭐 대형 이슈가 아닌 이상은 영향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제 어제 특별한 이슈가 없고, 전일 같은 이슈가 좀 계속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개별주 장세죠. 뭐냐면은 어제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라든가 개별 호재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변동성이 일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주가 조정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단기적인 이슈로 발생하는 종목들을 따라가서 빨리 수익을 내시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가치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은 분명히 이번 이제 2022년 1월 지나고 이제 2월 이제 중순을 달리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이 많이 담습니다.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많이 담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소형주보다는 수급, 외국인이나 뭐 기관 수급이 좀 받쳐주는 중대형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주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조정을 받아서 저평가가 된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을 펼쳐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 지금 네.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이 어제 왜 혼조권으로 마무리되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오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큰 틀에서의 악재, 그 이상의 새로운 악재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이 미국 기업의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하나 이제 메타가 어제는 이제 5% 정도 이제 급락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좀 이끌었던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의 악재라기보다는 단일 기업의 악재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영향력은 크게 이제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설적입니다만은 LG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상승력이 굉장히 강하다면 다른 종목분들이 오히려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두 번 정도 쉬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종목분들의 매기세가 살아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결국 이제 외국인의 이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이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 월물 마감 이후에 롤오버된 물량, 특히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오버된 이제 물량이 환매주를 통해서 차익 실현이 되면 어제 이제 오후장에 급격하게 지수가 이제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또 이번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오늘과 내일 이틀 안에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수급의 방향성에 따라 우리나라 지수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 수급이 굉장히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대리께서는 YG엔터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전 세계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사죠. YG엔터테인먼트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메타버스와 블랙핑크의 힘으로 작년 1년간 두 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작년 12월 최고가 75,800원을 찍고 나서 그 조정받았거든요.
일단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좀 하회되었고 아티스트들의 공백 장기화 등으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3개월 가까이 고점 대비해서 약 4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일정을 봤을 때는 지금이 매수 적기다 이렇게 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보이그룹 트레저가 앞으로 오늘 15일에 새 앨범을 이제 발표하고요. 4월에는 데뷔 후 첫 콘서트를 엽니다. 또 빅뱅이 다시 컴백하기로 했고요. 또 블랙핑크의 컴백이 늦어지고 있긴 한데 신인 걸그룹의 데뷔로 늦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신인 걸그룹이든 블랙핑크든 무대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일정이 이제 기다려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아티스트들 공백 때문이라면 우려가 해소되면서 반등을 줘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거리두기 완화가 된다면 콘서트 수익이 정상화될 것이고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와이즈엔터 악재는 선반영이 됐고 이제 빅뱅의 컴백 효과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시장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제 어떤 종목을 사야 내 계좌에 이제 돈이 될까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이 특징주를 하나 골라오기가 굉장히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테스나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뭐 수급의 변화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반도체 IT가 좀 살아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반도체 IT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의 이제 영향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률 게임적으로 고민을 해봤을 때는 저는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분들 위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반도체 투탑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그 안에서 이제 테스나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트 장비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반도체 쪽보다는 모바일 쪽 테스트 장비에 이제 조금 더 특화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전과 폴더블 이후로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뷰로는. 왜냐하면 폴더블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바일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이제는 모바일 산업이 예전보다 외형 성장이 크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폴더블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흥행 모리를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품질에 거의 이제 다다르면서 정말 좋은 흥행을 기록했기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모바일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이 외형 성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먼저 이 폴더블폰으로 시장에서의 이제 점유율을 확 높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완성 핸드폰 모바일 기업들도 뭐 폴더블폰이 됐든 아니면 다른 새로운 신기술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파이 자체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모바일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갖춰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지금도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올해 중후반부에도 뭐 3분기, 4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한 테스나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주 가운데 테스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